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쉽게 이동이 됩니다. 자, 아주 쉽게. 자, 이제 여기 내려놓고. 자, 내려놓습니다. 자, 지금 정말 빨고 있습니다. 아, 제가 최종적으로 물건을 들고 나가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이 제품을 지금 들고 나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자, 지금 정말 양쪽 군대 이용하여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게 이동했습니다. 이거 무게가 좀 세워도 됩니다. 자, 야, 이거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간 걸 들었을 때 이건 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뒤로 돌려서 아예 작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돌려 있습니다. 가벼운 물건은 이것처럼 이렇게 분무기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철은 안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기 밖에 보이는 지게차로 하면 되니까 간단간단한 물건들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반생 몇 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개. 이게 12kg짜리 12개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100한 30kg, 40kg는 쉽게 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려 있는 모습. 자, 이건 철이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니 017 지게발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